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40대조차 예외일 수 없는 조기 퇴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50대 말 혹은 60대 초반에 회사 문을 나선다면 행운아라고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황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퇴직을 하면서 받는 충격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부장님, 무슨 무슨 이사님이라고 불리우다 하루아침에 이름은 사라지고 동네에서 흔하게 만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게 되니 그 심리적 박탈감은 깊은 내상을 안게 되죠. 나이듦과 함께 노인성 우울증이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는데 그 시작은 5말 6초의 퇴직과 함께 본격적으로 싹이 튼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울증에 걸리면 살아도 사는 목숨이 아니죠. 살면서도 매일 죽는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나이 들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치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과 함께 찾아오는 우울증이 왜 위험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우울증인 것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취업난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20대 청춘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이들은 대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자녀의 상태가 걱정이 된 부모 손에 이끌려서라도 전문의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5말 6초의 나이가 되면 스스로 혹은 가족들에 이끌려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통 식욕이 없고 온종일 피곤하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늘 불안증에 시달리지만 그냥 갱년기인가 보다, 퇴직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참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갑작스런 일상의 변화, 매일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한 고립감을 격렬하게 느끼게 되는 퇴직 이후 맞게 되는 이 우울증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때라면 뭐 곁에서 지켜봐주는 동료도 있고 또 회사를 오가기도 하고 회사에서 반복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들을 찾기가 쉽지만 퇴직 이후에는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나이를 먹었으니 외출이 줄어드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어도 취미였던 등산조차 하지 않아도 신문 잡지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끊어버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집에 배우자가 함께 있더라도 서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서 나이 들어 우울증에 걸려도 알아차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유 저 양반이 왜 저래?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 약 두 배나 더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생리와 임신, 결혼과 출산, 그리고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 등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에 비해서 다양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우울증의 그 근본 원인을 찾기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집을 벗어나 회사처럼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우울증을 자각하기도 쉽지 않고 기분 전환을 위해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병은 더욱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배우자 둘이서 이상이 없나 서로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챙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신이 혹은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개 문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몸이 어딘가 불편하지만 원인이 확실치 않다. 2번, 불면증으로 인해 잠들지 못한다. 겨우 잠들더라도 금방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진다. 3번,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이다. 4번, 식욕이 없고 살이 점점 빠진다. 5번, 이전과 비교해서 말수가 급격히 줄었다. 6번, 작은 일에도 걱정이 늘 많고 초조해진다. 7번,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8번,
늘 집에만 있고 싶고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다. 9번.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실수가 잦아지고 술만 마신다. 마지막 10번. 감정이 쉽게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몇 개나 해당이 되셨는지요? 해당되는 것이 5개 이상이 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극복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다가 우울증만 깊어집니다. 병 앞에서 자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노인성 우울증의 발병은 대개 65세 전후로 나타나고 나이 들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5말 6초의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퇴직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울증의 발병 여부와 심각도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말 6초에서 그 우울증의 싹이 살살 트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감소가 꼽힙니다. 세로토닌이 몸속에서 다시 풍 뿜어져 나오게 하고 싶으시다면 오전에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 쬐고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세로토닌도 만들어지거든요. 햇살 속에서 산책을 하신다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과 초조한 마음이 물러가고 평온함과 편안함을 맛보시게 됩니다. 매일 10km를 뛰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맑은 날에 하루 15분에서 30분 걷기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나이 들면 우울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다 특이한 현상이 아닌 거고 대개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울증 앓지 않고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